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9년째이고 내년이 50주년입니다. 성경에는 49년은 7년이 7번 거듭된 해로 큰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49년째 안식년을 큰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안식년은 보통 안식년과는 다르게 다음 해 50년과 함께 신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주빌리, 히브리어는 요벨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49년째 큰 안식년을 맞았는데 내년에 50년 희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나이에 걸맞게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가 50이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 지천명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도 올 한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7년마다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가 안식을 하는 것입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안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안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부에게, 여러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에게 1년간 파종하지 말고 땅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은 이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땅이 있는데 1년 동안 파종하지 말고 그냥 놀리라면 농부 생각에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이 농부들은 쉽게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게를 열었는데 6년 장사하고 한 해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열심히 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작년 한 해 안식년이니까 쉬라는 의미로, 올 한 해 희년이니까 한 해 더 쉬라는 메시지로 제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어려운 안식년 희년을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가나안 땅은 이방 땅하고는 다른 통치 제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애굽과 이방 나라는 왕이 그 당시에 다 있었습니다.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년 희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희년에는 2년 연속으로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굶어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하는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2년이 아니라 내 평생, 아니 내 자식과 내 손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못 거두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뭐 먹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몇 년이요? 3년 동안, 몇 년이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하기 위하여서 1년, 2년도 아니고 3년 먹기에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어떻게 1년, 2년을 연속해서 쉴 수 있나, 그러다가 처자식 굶어 죽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는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말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에도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안식년, 희년법을 무시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에 쌓아놓은 곡식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먹고 살만한데 그 후에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안식년 동안 쉬지 않고 쌓아놓은 곡식을 또 다 뺏어가버렸어요. 또 좀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멀리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일해서 쌓아놓은 곡식을 다 빼앗아가버렸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불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은 남쪽 유다를, 바벨론을 불러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과 희년을 70년 동안 실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요?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70년이 왜 70년이라고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얘들아, 한번 안식년 지켜볼래? 얘들아, 한번 희년 지켜볼래? 싫으면 말고. 이렇게 실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년 지켜라, 희년 지켜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복은 고마운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건방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전 서문교회가 창립된 지 49년째 되는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고, 또 내년 50년 희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중직자들과 성도들도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며 올해 창립 49년 차와 내년 50년 희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식년과 희년의 출발은 안식일부터 시작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갑자기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가장 짧은 단위인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밧입니다. 샤밧. 샤밧이라는 단어의 뜻은 멈추다, 그만두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것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사밧, 이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안식은 인간들과 땅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즉 안식은 일종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 안식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행위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맺기 전에 이 인간과 맺은 하나의 일종의 은혜 계약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교회는 안 다녔지만 제일 좋아하는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주일을 빨간 날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도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애나 어른이나 빨간 날은 하루 쉬니까 다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규정 7항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7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말합니다. 즉 안식일은 세대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으로 쉬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은 우리를 굴레 씌우는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겼을 때는 제재를 받기 때문에 법을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이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로 죽는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배송부터 밤늦게까지 배달하다 보니 이 택배 기사들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일하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일한 것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매일 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한다면 그 사람은 일찍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몸과 근력에 맞게 적당한 운동을 쉬엄쉬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일주일에 한 번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주일, 이주일 격리 수용해서 강제적인 조항이 떨어지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뭐 2주 그냥 뭐 좀 쉬면 되겠지 하는데 그거 격리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깝깝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식의 법 이게 깝깝한 법이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 혜택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즉 귀찮고 답답해도 안식의 법을 지킬 때 우리의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시도 조금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일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대전 서문교회 부임한 지 11년 차가 되니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1년 차가 되니까 마음의 조바심이 좀 생겼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뭘 했는가, 내가 부임한 일에 어떤 업적과 성과를 남겼나 하는 조바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은 인간의 계획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과 내년 50년 희년에 맞추어서 좀 쉬면서 천천히 성도들과 보폭을 맞추어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바심을 버리고 첫째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함께 가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보폭을 맞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입양 후에 양부모에게 학대당하여 숨진 정인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하여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인이 양부모는 정인이를 입양한 후에 축하금과 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수령했고 또 다자녀 신혼부부에게 주는 은행 대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이를 입양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인이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라는 점이 가장 가슴이 아팠고 또 두 사람이 기독인재를 배출하는 한동대를 나왔다는 점이 더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한국 기독교인의 단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파트 청약 가점이 필요하고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이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한국 기독교인의 수준입니다. 제가 정인이 양부모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키우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한국 교회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갔을 때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살아보세요라는 이 표와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그게 통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이런 성장 일변도의 부흥이 90년 들어서면서 먹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덫과 맞물려서 걷잡을 수 없는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과거처럼 성장 일변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고 둘째는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유성 목사님을 비롯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업적들은 눈물과 기도로 이룬 헌신이었어요.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은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성장 이론에 휘둘려서 성장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9년차, 50년차 역사를 쓰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근본 정신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서 발견했습니다. 즉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희년의 제도는 컴퓨터를 다시 처음 원래 상태, 이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영어로 리셋 혹은 리부트라고 말합니다. 리셋, 리부트. 그래서 희년 제도는 원래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뜻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희년이 교회를 초기화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땅의 안식입니다. 땅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 쉬고 7년 안식년에 1년을 쉬고 50년 희년에는 2년간 연거푸 쉽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는 땅보다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의 쉼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우리 삶을 일주일 단위로, 7일 단위로 매주 초기화시키는 것이에요. 7년 단위로 초기화시키고 50년 단위로 또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기화의 성경적 근거는 토지의 무르기입니다. 토지 무르기. 희년은 빚을 탕감하는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로 28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희년에는 땅을 팔았어도 되돌려 주라는 명령입니다. 토지를 무른다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토지를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제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산 그런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무르는 것, 이 희년의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여기 토지 무름에 있습니다. 세 번째 희년은 노예 해방입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 40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는 말은 희년에는 이제 돌려보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레위기는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끝납니다.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인데 네 번째 신약의 예수님은 희년을 영적 회복의 날, 은혜의 해로 지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펼쳐서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의 집도 팔고 자기의 토지도 팔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판 자를 의미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로마 제국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독립을 쟁취하기는커녕 힘없이 로마의 공권력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역은 일단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을 때 주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 이후 주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낭독한 이후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00년도 채 안 돼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의 능력 아래 굴복하였고 그 결과 로마에 포로되었던 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동시에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지만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를 영육간에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은혜의 희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희년은 단순한 토지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핵심 문제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을 읽어보면 희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은 희년을 그걸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이 희년을 풀어서 쓴 겁니다. 예를 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는 평생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의 희년 대신 주님이 오셔서 탕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의 노예가 되고 더 나아가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식년과 희년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우화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뭐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죠? 아, 예. 거북이가 이겼죠. 예.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자기의 아이가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가 되길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부가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 아이가 남보다 빨리 배우고 빨리 앞으로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 식당에 가든지 서빙하는 종업원들이 빨리빨리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빨리빨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하든 내 자식이 남보다 빨리빨리 출세해서 잘 살길 바라지 않나요? 교회도 빨리빨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빨리빨리 예배당 짓는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으로 큰 안식년이고 내년이 50년
희년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우리의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토끼처럼 빨리 갔을지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시간 빨리빨리보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집 사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 빨리 가려다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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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1년 동안 모든 일상이 멈추어 버렸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되었지만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젠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